뭐, 뭐만 사면 그렇게 떨어진다면서? 지금 3천만 원이 있구나. 들켰네. 들켰어. 아니, 지금 이제 막 여기저기에 경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영호 씨가 좋잖아. 그럼 어. 영호 씨 어디 살아? 나 거기 이사 가야지. 내가 사면은 어. 절대 안 올라. 부동산에 마이너스 손이 맞구나. 오늘은 야매지부 스튜디오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이신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분을 개그맨으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이고요. 부동산 전문 TV 유튜버로 무려 구독자 40만 명에 달하는 인기 유튜버 표영호 씨입니다. 떨렸잖아요. 뭘 물어보시려고. 아니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만나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 확실히 연예인 맞네. 아, 이제 과거에. 아니 그거, 그거는 요새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방송 활동이요? 어, 개그맨 활동. 방송 활동은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 꽤 오래 진행했었는데요. 어느 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2, 제3, 제4의 직업을 가질 수 있잖아요. 물론 선생님처럼 평생을 하나의 배우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간다면 그거 정말 영광이거든요. 대단한 일이고. 아니 다른 걸 할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오래 했고요. 야매주부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주부인데 뭐 야매다 이런 거겠죠. 뭐 아니에요? 야무지고 매력 있는 주부. 우와! 야무지고 매력 있는 주부. 네. 딱 선생님이시네. 아니 그렇게 되고 싶다고. 아~ 난 사람이 이름을 잘 지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불러주는 대로 간다고. 불러주는 대로 간다고. 네. 왜 불렀냐면 내가 너무 야물딱지지가 못한 거야. 특히 돈 문제와 재테크 문제와 이런 거와 관계에서는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저희 후배들이 볼 때 그 연기를 잘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 들켰네. 돈에 대한 개념이 있다 보면 자꾸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직업에 충실할 수가 없어. 야매주부. 이렇게 재테크 잘하는 사람들. 아, 부업으로 내가 그냥 집에서 살고만 있어도 내 집값이 쭉쭉 올라간다든가. 오, 좋죠. 어? 좋죠. 이제 그런데 초대표님께서 초대표님께서 그런 거 잘하신다고 해서 내가 초대했다니까. 아니 그런데 선생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인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좋고 뭔가 일자리들이 막 돌아가고 막 뭔가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될 때는 사무실도 부족했고 집도 부족했고 뭐 건물을 지은 것도 부족했고 다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거나 짓기만 해도 돈을 많이 벌던 시절이 있고 내가 버는 육체적인 노동, 근로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또는 금융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더 컸거든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뭐 뭘 사놓고 싶다 아니면 은행에 뭘 넣어놓고 싶다 또 주식을 사면 주식이 배당을 주면 그 배당만 갖고도 먹고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자산 버블이 사실 심해지면서 위험한 단계에 와 있어요. 근데 스님 뭐만 사면 그렇게 떨어진다면서? 내가 사면은 절대 안 올라. 그리고 내가 이사 가야지 그 동네가 떠. 어디? 어쨌든 내가 사면은 그 동네가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여기 탈피를 해야 돼. 근데 내가 맨날 갈 적에 뭐 이렇게 전문가 같이 아 이 동네가 뭐 지금 들어가면은 지금 투자를 얼마를 하면 이게 나중에 얼마가 돼 이런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예. 난 안 그래. 내 영호 씨랑 영호 씨가 좋잖아. 그럼 영호 씨 어디 살아? 나 거기 이사 가야지. 그러고 이사 가는 거야 내가. 그게 왜냐면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정이 넘쳐서 또는 정이 좋아서 친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너 어디 살아? 어디 살아? 그러면 아, 나 거기로 이사 가서 같이 좀 지내고 싶어. 이게 더 세죠? 맞아. 나 그랬어.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그 지역에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지역에 갔더니 집값이 안 오르고 계속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죠. 경기도에도 최근에 한 3, 4년 전에 집값이 폭등할 때도 오르지 않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뭐 인천의 계양구 같은 경우는 인천 지역에서도 아마 가장 개발이나 발전이 늦은 지역이 바로 인천 계양구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이 부동산 버블의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사실은. 부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 좋은데 그 부의 가치를 이루려면은
빚을 엄청 많은 빚을 감당해내야만 그 부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데 이 빚의 양이 금리가 높아지면서 터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을 사거나 부동산을 살 때 그동안은 뭐 빚내서 사기 쉬웠어요. 금리가 2% 3%대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5% 6% 심지어 이제 7% 연말되면 상단이 8%까지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해서 지금 이제 막 여기저기에 경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경매할 때라며? 경매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경매를 구경할 때입니다. 지금 경매가 나오는 게 공식적인 데이터로는 그 낙찰률이 26.5%예요. 그러나 좀 더 빠른 데이터로 보니까 낙찰률이 16%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섯 채 중에 적어도 네 채는 최저가 이하로도 경매가 낙찰이 안 되고 있다.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경매를 하면 돈 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산이에요. 물론 몇 퍼센트 낙찰 가격에 낙찰을 받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만큼 낙찰률도 떨어지고 경매도 좀 시들해졌다. 그러니까 경매 물건은 늘어난다. 그럼 언제부터 이 경매가 좀 불이 붙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뭐 저의 단순한 데이터에 의한 예측인데 24년 하반기쯤 되면은 경매 물건도 많아지면서 경매 가격도 좀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출발 가격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낙찰가율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경매를 지금은 구경할 때다. 우리 선생님 갑자기 심각해지셨습니다. 지금 몹시 심각해. 경매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아니 이제 뭐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천만 원이라도 벌어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단 한 번. 그냥 사는 거 자체가 그냥 거주의 그냥 나는 입장에서. 거주야 그냥. 나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까운데 뭐 내 친구가 옆에 사는데 뭐 전부 이런데 막 외국 가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내가 이사 나왔더니 42만 불 주고 사가지고 42만 불에 팔고 왔는데 지금 80만 불이 넘었대 그 집이. 그러면 5억. 나 얼마나 똑똑은 했지 않아. 한 5억 주고 샀는데 한 10억 된 거네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어. 돈을 조금 한 얻으면은 집을 하나 살 수 있다. 그럼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지금요? 정말 집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사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 내가 조금 돈을 모아놓고 약간의 그 대출을 좀 약간만 껴서라도 집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내년 하반기에 차라리 좀 많이 하락돼서 거래되는 매물로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얼른 그걸 사시면 돼요. 많이 하락된 거. 왜 전세값은 계속 오르지 않나요? 전세값이 이제 10월 달까지는 올랐어요. 근데 저희가 11월 달 데이터, 지금 11월 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11월 달 데이터 보니까 살짝 다시 꺾였어요. 이게 만약에 12월에 가서도 전세가격이 떨어지고 내년 1월, 2월에도 전세가격이 약간 떨어진다라고 하면 집값 하향, 그러니까 하락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시그널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1, 2월 달까지 전세가격 추이를 좀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세가격은 오르고 매매가격은 떨어지는데 전세가격도 지금 살짝 밑으로 꺾였다가 지금 주안점입니다. 물론 매번 이런 그 사이클을 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느니 한번 집을 사놓고 그냥 쭉 잊어버리고 살면 되죠. 이분들은 기본적인 그 금융이 돌아가는 분들, 내가 빚을 줘도 감당이 가능한 분들. 그러면은 그거는 안 갚고 그냥 내는 게 나은 건가? 이자를? 빚을 안 갚고 그냥 이자만 내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집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올라가는 거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아니에요. 소득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데 소득이 없는 분들은 그냥 이거를 청산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자를 내면서 하루하루 정말 잘 버틸 것인지. 근데 버티자니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추측하기에는 좀 길어요. 하락 기간이 지금 무슨 걱정이 있으시죠? 뭐 어디 집 뭐 집 사놓은 거 있으세요? 아니면 어디 뭐 땅 사놓은 게 있으세요? 집 사놓은 것도 다 있죠. 대출도 있고. 대출도 있고. 근데 그렇지. 뭐 대출을 갚을 수는 있어. 근데 갚아야지 오른 건지 아니면은 그거를 다른데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는 돈을 내고 이거를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다 갚는 사람 바보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적 말이냐면 저금리 시대 때입니다. 돈을 빌릴 수 있는 양만큼 최대한 빌려서 다른 데 뭔가 투자하면 은행에서 나오는 금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고 또 은행에 내가
갚아야 되는 이자도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돈을 갚지 말고 다른 데 투자해라. 그런데 지금 금리가 높아서 하다못해 잘 나가던 중견 기업들도 열심히 생산활동과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번다 치더라도 금리를 못 쫓아가요.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면 또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한계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한계에 도달했다. 이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도산하는 기업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IMF나 금융위기 때는 완전히 겉으로 표현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디선가 지금 곪고 있어요. 야매주부. 나 한 1억이 있어. 만약에. 그러면 이 1억을 그냥 이렇게 들고 있을까? 아니면 은행에 가져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거기까지야. 아, 1억이 있다. 어떻게 하면 1억을 안 까먹고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코스코에 가봤더니 요만한 금덩어리 하나 1억이더라고. 맞아요. 500g에 4,700. 4,700이고 1kg가 거의 1억이네. 1억이. 9,400이네. 그러니까 1억이 이렇게 작은 거란 말이야? 나한테는 그 1억이 너무나 큰 돈인데? 요만한 금괴 하나가 옛날에 3천만 원이었거든?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이게 1억이에요. 그만 돈에 40만 원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저금리 시대 때 선생님, 돈을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라 그랬어요. 그건 저금리 시대 때 맞아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 돈 1억을 갖고 있으면 현금 갖고 있으면 손해야. 그래서 뭐 부동산이고 어디고 막 갭 투자고 뭐고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1억이 있으면 부동산을 순간 안 돼요. 더 떨어지면 이 돈 1억은 날아가고 없을 수도 있어요. 갭 투자는 또 이것도 역시 위험해요, 지금은. 적어도 25년 말까지는 위험해요, 갭 투자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1억을 그나마 얼마라도 안 까먹고 돈을 굴릴 수 있느냐. 가장 좋은 방법, 은행에 저축하시면 돼요. 4%, 3.5%. 뭐 4.5% 심지어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보니까 10%까지 주더라고요 이자를. 그러면 3천만 원에 만약 예를 들어 300만 원을 얻다. 예. 그럼 3만 원 주는 거야? 지금 3천만 원이 있구나. 들켰네. 들켰어. 아니 들켰어. 선생님 그 그렇게 보시면 어떻게. 아까는 1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3천만 원 금세 걸렸네. 그러니까 3천만 원에 10%면 300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을 12달로 나눠서 이자를 받는다고 계산하면 뭐 20만 뭐 6만 원 뭐 7만 원 받겠죠. 그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경기 침체, 경기 성장률도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결과론적으로 부동산에 많은 분들이 대출 받아서 집을 샀지 않습니까? 집만 산 게 아니에요. 지식산업센터, 공장형 창고, 기타 등등을 엄청나게 분양을 했고 그 분양한 것들 지금 다 공실이에요. 들어오는 소득은 없는데 관리비는 내야 되잖아요. 은행 이자를 또 내야 되잖아요. 내가 뭘 사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제가 볼 때는 제가 부동산에 대한 얘기만 해서 그런지 부동산이 지금 현재 만병의 원인이다. 오죽하면 집 없는 게 복이구나라는 분도 있어요. 알겠어요. 없는 놈이 다리 삐고 잔다고요. 야매주부. 지금 아파트를 구매한다거나 부동산을 구매하시려는 분들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뭐 직장 때문에 옮긴다든지 학교 때문에 옮긴다든지 해서 꼭 구매만을 생각하신다고 하신다면 첫 번째 환금성. 내가 이 집을 팔려고 할 때 쉽게 팔릴 수 있는 지역인가. 환금성이 좋다라는 말은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면 지금 잘못 매수를 해서 아파트를 사면 특히 경기 외곽 지역의 경우는 어쩌면 내가 지금 산 가격에 다시는 이 가격에 못 팔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완전히 절벽이거든요. 지금 짓는 아파트 앞으로 15년 지나면 인구 절벽이 딱 맞닥뜨리는 시기가 옵니다. 그럼 그때는 죄송하지만 제가 농담 같지만 아파트 한 동에 2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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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평 1호, 2호, 3호, 4호가 있다고 치고요. 나는 분명히 1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2호, 3호, 4호가 다 텅 빈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양만 하면 다 완판됐던 시기를 믿고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이런 뉴스를 믿고 막 땅을 사서 막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동네가 꽤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거긴 지금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지역은 제가 볼 때 앞으로 15년, 20년 정도 안쪽에 공실 아파트가 무지하게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제가 만약에 10억 주고 샀어요. 지금 경기도 외곽 지역도 10억이 넘어간 집들이 많습니다. 10억 주고 샀어요.
그럼 그때 가서 이 집을 10억 주고 팔고 나올 수 있느냐? 이건 고민해 봐야 된다. 아니, 그럼 내 결론이야. 나는 지금 살고 있는 데가 1,000,000이야. 예. 근데 그때가 거의 8억 5천 뭐 그렇게 했죠? 평당 1,500씩 해가지고. 근데 나랑 같이 이사 온 사람이 12층에 살았어요. 친구인데 내가 8층에 살고. 근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 언니 나 이사가. 어? 왜? 12년이나 살고 왜 이사가? 아, 이자율을 감당할 수가 없어. 원금까지 같이 갚으니까 350이 넘어. 그래서 견디다 떠나기로 했어. 근데 너 집 얼마에 팔았니? 그랬더니 언니 내가 13억에 내놨다가 견디다 8억에 팔고 가. 분양가보다도 낮게. 급매하니까 나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집을 줄이려면 지금 8억에 팔아야 돼. 와, 진짜 우리 선생님 부동산에 마이너스 손이 맞구나. 네, 마이너스 손. 예,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나 돈 다 해가지고 한 13억에서 나 내보내주면은 이 동네 오를 텐데. 집 분양한 지가 지금 얼마 됐는데요? 13년 차인가 그럴 거예요. 한 60평 되는데 평당 한 1,500 500에 사서 한 8억 5천 정도 했는데 지금 8억 5천에 팔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8억에 13년 동안 그동안 이자 내는 거 다 날라가고도 마이너스가 났단 말이죠. 거래가. 그것도 지금 판 지가 얼마 된 거예요? 지난주에 이사 갔어요. 23년 10월 달 얘기네요. 11월 달. 네, 그죠? 네. 자, 여러분 이거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지난 13년 동안 다른 지역의 아파트는 3배가 뛰었습니다. 글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상황을 놓고. 그래서 저는 부동산으로 뭐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항상 겨울에 얼음 바위 속에도 꽃이 피는 것처럼 그 어느 한 포인트에는 어느 좋은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를 잘 볼 줄 아는 눈이 결국은 똑같은 돈과 똑같은 시간을 써서도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라. 오죽하면 13년 차 살던 그 아파트가 오히려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5천만 원을 분양가보다도 낮게 팔고 나갔겠느냐. 예,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달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그 원돈에서 까여서 나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더라고. 이 친구가. 그래서 내가 잘 결정했어. 너 우리가 뭐 이 나이에 뭐 얼마나 살겠다고. 응? 지금 선생님의 경우는 그 집을 지금 뭐 팔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크게 지금 대출에 뭔가 영향이 없다면 그냥 두 분이 넓은 그 아파트에 맨날 운동하면서 사는 게 지금 연세와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는 그게 더 건강하고 오랜 그 즐거움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마치 여기서 무슨 뭐 재테크하려고 막 어딜 따로 옮겨다니려면 재테크 개념은 없어요. 없죠. 선생님 없어요. 재테크는 없어. 나는 이제 줄이고 싶어요. 미니멀. 왜냐면 60평을 내가 막 관리하고 그것도 힘들어. 그리고 무슨 뭐 옛날에는 뭐 애들이라도 와서 뭐 자고 먹고 절대 안 와요 애들이요. 안 오죠. 그러니까 팔려니까 난 8억에 팔기는 너무 안 돼.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선생님 더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네. 59평도 60평짜리 아파트를 8억에 예를 들어 지금 팔았다고 쳐요. 그럼 8억 뜨고 25평 아파트 어디 살려고 가면 못 사요. 못 사. 그러니까 25평 전세값도 아파트 전세값도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가 이게 문제다. 그래.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냥 거기서 절반은 있어야 되겠네. 절반은 쓰지 말고 일단 비닐로 이렇게 좀 커버해 놓고 한쪽만 쓰시면서. 아니, 새 집과 생각 중이야. 옛날처럼 문간방 두. 저 오늘 우리 오민현 선생님 뵙고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아마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부동산은 불패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었거든요. 불패가 아니고 이렇게 완패인 경우도 있다. 나는 맨날 그래. 대신 선생님 그건 있어요. 선생님께는 진짜 하늘에서 엄청난 그 재능을 주신 거예요. 사랑받을 수 있는 재능. 부동산은 패할지언정. 아니 선생님 모든 게 다 잘 되면 다 잘 되면 어디 그게 어디 그래요. 조화롭나요? 아니 그래요. 나는 그 대신에 나는 그냥 우리 가족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됐지. 그리고 누울 집 있으면 됐지. 아 그럼요. 우리 선생님 보신 분들 지금 좀 전에 하신 말씀 듣고 맞아 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행복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집은 안녕하신가요?
집이 있는 사람은 대출 때문에 고민이고 집이 없는 사람은 아예 집 살 돈이 없어서 고민이고. 다음번에 표영호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말 못한 희망적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 믿고요. 다시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고 해도 구독을 눌러주세요. 마칩니다.